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웨이체드 형이랑 만나서 어떤 곡을 할지 얘기도 해보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오, 형 왔어요.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어쨌든 나도 작업을 하려면은 뭔가 스토리를 알아야 되잖아. 뭔가 제가 혼자 꿈을 위해서 가족의 품을 어린아이에 벗어나서 제 스스로를 혼자 책임지면서 느낀 그런 외로운 감정들이나 보여주고 싶었어요. 몇 살 때 올라왔을 때가? 15살 중2 때? 응, 질풍노도의식. 어떨 때 외로워? 딱 들어오면은 맞이해줄 사람이 없어요. 응,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야 할 나이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의지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가족들 모아서 다시 같이 살면 어떨 것 같아? 아, 좋죠. 그러려면 일단은 제가 더 잘 돼야 되고, 지금 이 상태로 가기에는 제 스스로가 너무 쪽팔려요. 그래서 조금만 더 제 커리어를 쌓고 만들고 싶어요.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들려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,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무대에서 제 감정을 잘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. 우림이, 네, 분위기에 맞게 비트를 준비해봤어. 와, 와, 아, 이거 너무 좋지. 아, 어때? 딱 뭔가 저의 지금 이 외로운 감정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. 외로운 감정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공감대를 씌워주지 않을까요? 우승을 하려면은 이번 세미파이널 잘해야 돼. 맞아. 아, 그렇죠. 우림이. 우림이. 저요? 오케이. 우림이 궁금하네. 쪽팔리고 낙중당진들이 생각나는 왜 다들 나를 못돼 그 생각하는 건데, 오늘은 할머니 품에 안겨 손꼽힌데 난 이제 할 곳 하나가 없네. 아, 좋다. 야, 노래 좋다. 좋다. 야, 좋다야. 훅도 잘 짜고 비트까지 완벽했고 진짜 감동이 왔어요. 확실히 아름다운 무대였다. 그리고 여운이 꽤 남는 무대였다. 진심이 잘 전달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진 건 제도 적분이니 흉이 저도 아름다워 Burn it. 멋있네. 저는 지금 피처링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랑 인연이 있는 사람을 계속 생각해봤어요. 훈기 형이 어떨지. 제 이야기니까 저랑 제일 인연이 깊은 훈기 형을 모셔봤죠. 이제는 뭔가 저의 진솔된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아닌가. 저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담긴